기록은 VM 1에 24. 저 F존은 네. 보자. 오케이. 그래서 길 도로는 길 도로 로 로드 쓰는 방법은 OA가 무슨 소리 냈어요? OA가요? 예. O 오. 그럼 로드입니까? 로드? OA는 오 소리 냅니다.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요? 로드. 무슨 시예요? 로드 이름 씨죠? 셀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길 하나, 길 둘, 셀수 없죠?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 있으면, 알로 둘 이상 있으면, 로 로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블루 블루 쓰는 방법. BLUE BLUE. 오케이. 그래서, 블루 무슨 시? 어떤 시?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 그러면 읽어볼까요? I like blue. I like blue. 무슨 뜻이에요? 나는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시로 사용된 거예요? 이름 시. 이름 시를 써서 사용된 거죠? 읽어볼까요? 나는 우울한 새를 보았다. 읽어볼까요? I like a bluebird.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우울한 새를 보았다. 보았다? 보았단 말이 어딨어요? 보다. 보다란 말이 어딨어요? like 라이크가 무슨 뜻인데요? 좋아. 보답니까, 이게? 라이크가? 나는 파란 새를 좋아한다. 오케이, 무슨 시로 사용됐어요? 어떤 시? 어떤 새? 파란새. 블루 계속해서 블루 블루 쓰는 법. GLUE 오케이, 무슨 시? 이름 이름 시. 그다음에 또 무슨 시로도 쓰인다. 아저씨 하다시로도 쓰인다. 채연이는 패드 이거 사용해야 돼. 어디갔지? 여기있다. 자, 이번 달 동안은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돼서 C 단계 들어가서 오늘 22호지? 네. 일단 시험부터 치시고요. 글루미.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나는 읽어볼까요? I close the paper? paper. paper. 피를 어떻게 푸 소리를 냅니까? 푸 소리를 내야지. 다시 읽어볼까요? I close the paper. 오케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접착제를 종이에 접착제를 11호 그 말하기 그거 아직 공부 안 했어? 그 말하기 그거 단어는 문장도 해야지. 외우고 있어. 나는 종이에
무슨 시로 사용됐어요? 이름. 오케이, 아이가 무슨 뜻이에요? 나. 나는 내가. 페이퍼가 뭐예요? 더 페이퍼. 그럼 I glue the paper는 무슨 뜻일까요? 그 종이를 붙인, 나는 그 종이를 붙인다. 나는 그 종이를 붙인다 라는 뜻이죠. 그럼 glue가 무슨 시로 사용됐어요? 하다시. 하다시로 사용됐죠. 그럼 난 그 종이를 붙이지 않는다는 뭘까요? The glue. 아이 glue the paper는 난 그 종이를 붙인다인데 난 그 종이를 붙이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요지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I glue not the paper. 오케이, glue가 무슨 시라고요? 하나씩. 그럼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 다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죠, 그쵸? 오케이, 나는 종이를 붙인다. I glue the paper. 나는 그 종이를 붙이지 않는다. I glue. I don't glue the paper. 이런 거 언제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오케이. Okay. I don't glue the paper 하면 붙이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Okay. 이름 씨일 때 세수 있다.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스푼 쓰는 법. S-P-O-O-N. O-O가 무슨 소리네요? 우. 우 소리 내죠. 무슨 시? 이름시. 셀수. 있다. 하나 있으면. 스푼. 스푼. 둘 이상 있으면. 스푼. 스푼. 오케이. 그 다음에. 룸. 룸. 쓰는 법. L, O, O, R, O, O. 지금 L 소리하고 R 소리를 전부 다 똑같이 리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건 룸이지. 룸, a room, room. 이렇게 써야 되고 or room, room. 똑같은 리을이 아니에요. 헤이, 무슨 시예요? 셀 수 있다. 하나 있으면 a room. 둘 이상 있으면 rooms 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coat. 쓰는 법. c-o-a-t. 오케이. o-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o. 오케이. 그럼 코트야? 네. o. o 된다 했어요. o-a는. 오케이. 무슨 시? 이름 시. 하나 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누가? 그가 무엇을? 그 책을 덮는다 만들어 볼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는 누가 뭐뭐 한다를 붙여놔요. 그래서 he입니까? he죠. he holds the book. holds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이때 코트는 무슨 시예요? 덥다. 무슨 하다시죠. 하다시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죠. 그런데 희인데 희인데 he caught the book은 지금 틀렸는데
힘이 뭐 어쩌라고? 또 설명할까요? He 또 뭐 쓰겠어? She 또 뭐 쓰겠어? It 뭐 계속해봐. He, she, it 뒤에 뭐가 있을 때? 어? Is가 있을 때라고 그랬어 내가? He, she, it 뒤에 하다시가 올 때 뭐 어쩐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두가 들어있는데 he, she, it 뒤에 하다시가 올 때는 이 얘기 몇 번 해야 돼요? does가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뭐? he calls the book 해야 되겠죠? 응? 똑같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 지호야. 그러면 그는 그 책을 덮지 않는다는 걸까요? He not don't quote the book. Quote the book. 똑같은 설명 또 할게. 여기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갔어? 더즈가 들어갔다니까. 어? 그래서 코츠가 됐다고. 어? 그치? He quotes the book 됐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그는 그 책을 덮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He quotes the book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He doesn't quote. quote에 S 써 안 써? 어? 여기 S 써 말아. 안 쓰죠. does가 빠져나갔잖아요. doesn't 됐잖아요. He doesn't quote the book이라고. 네? 그럼 한 가지 더. 그는 그 책을 덮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Does he quote the book? 한다고요. 이런 설명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너는 그 책을 덮는다는 뭐야? 너는 그 책을 덮는다. You quote the book이지. 그럼 너는 그 책을 덮지 않는다는 뭐예요? He 너는 그 책을 덮지 않는다. You don't quote the book이겠지. 너는 그 책을 덮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quote the book 하겠죠. 여기에 does he quote the book이 묻는 말이라며. 그러면 do you quote가 묻는 말 되겠지. 어?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계속해서 단서. clue 쓰는 법. clue. 무슨 시예요? clue. 하나 있으면 clue. 여러 개 있으면 clues. boat 쓰는 법. boat. oa가 무슨 소리 되고 있다. boat에요. 그럼 boat? 이 얘기 몇 번째예요? 어? 셀수 boat 있죠. Okay. a boat boat 그래서 soap 쓰는 법. soap oa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o 그래서 soap
웃으시고 셀 수 없어요. 됐습니까? 덩어리 자르면 자르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어썹 하지도 않고 소프스 하지도 않습니다. 이름 치지만 문. M-O-O-N. 그래서 O-O가 무슨 소리 한다? 우 대주어. Moon. 헤이, 엄마 아빠 그 가게에서 일하신다고 신경 많이 쓰이시겠다, 그치? 응?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치? 셀수? 셀수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N 특별해서 또 이렇게 써요, 문장 속에서 항상. 더 문. 알겠습니까? 특별하면 뭐 쓴다고? 더. 그. 알겠습니까? 그란 뜻이에요. 그 남자 할 때 그하고는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 윈도우. 윈도우. 쓰는 법? W-E-N-T-O-W. 오케이. 내가 보기엔 얘는 윈도우 같은데. W-I-N-D-O-W예요. 윈도우 아니고 윈도우예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났어요? 윈. 얘는 도우. 그럼 O-W가 무슨 소리네요? 오우. 오우. O-W도 O나 아우 소리 될 수 있고 O-A는 오우 소리 됩니다. 오케이. 무슨 시죠? 셀수? 없다. 셀수 창문 하나, 창문 둘 못하죠? 어, 윈도우 또는 윈도우 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무슨 문장? 그건 유리고요. 유리하고 창문은 다르잖아요. 그 다음. Snow. Snow 쓰는 법? S-N-O-W.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 이름시. 하다시 이름시일 때 셀수 없다. 없죠. 눈치챘네요. 오케이. 눈이 내립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겠죠. 여기 S 왜 붙었어요? 여러 개라서. 아, 여러 개라서. 이거 무슨 시예요? 하나. 하나씩인데 여러 개가 여러 개를 따십니까? 이름씨이면 여러 개인지 아닌지 따지죠. 어, 여기 S 왜 붙었어요? 하다시 두 다이더스. 여기에 하다시인데 앞에 뭐 있어요? 이. 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요? 스노우에 더즈가 들어가죠. 그러면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뭘까요? 나 오케이.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더즈 들어있죠. 그럼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뭐겠어요? It doesn't snow. 그러면 눈이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Does it snow? snows는 왜 나옵니까? 여기 s가 있는데요. Does it snow? 내리니? 그러면 snow가 하다시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snowing이 될 수도 있겠네. snowing으로 모습을 바꾸면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된다 했죠. 눈이 오는 눈이 오는 중인 또는 눈이 오는 눈이 오는 것, 무엇, 눈이 오는 것, 어떤, 눈이 오는. 그러면 It is snowing. 안녕하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동원이는 틀린 게 너무 많아. 어? 고쳐. 잠깐만. It is snowing은 뭔 뜻일까요? 지금 눈이 오고 있는 중이다. 눈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눈이 오고 일종이 아니다는 뭘까요? 선생님, 제가 꽃나무 칠렀네요. 어디 있던 거 보니까.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It isn't snowing.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It is snowing에다가 낫을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낫을 넣으면 간단하게 이젠트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눈이 오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t is를 뭐로 만들면 돼? Is it snowing? 하면 눈 내리는 중이니? 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는 do나 does를 쓰지 않습니다. is가 있으니까요. 헤이 시험 치고 배드하세요. 수고했습니다.